Thank you.
중심화의 위기,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사회 곳곳이 혁신하고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헌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체제를 기획해야 합니다. 이걸 담아내자면 권력구조도 바뀌어야 하고 또 개헌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 시대, 대전환의 시대에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존공생을 위한 개헌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단이 국회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개헌촉구 기자회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중한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삶의 질의 측면에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UN의 세계 행복 지수로 보니까 한국이 64위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희들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우리의 삶을 항구적으로 규정하는 중대한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하게 삶의 질에 있어서도 행복도에 있어서 10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특별히